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재우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엄마 며칠 공부해 글자들을 외웠습니다. 외운 글자가 나오지 않는 다른 과목은 0점입니다. 글자 못 읽는 걸 들키는 게 무서웠습니다. 재우는 쉬는 시간에 친구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알림장을 직접 쓰게 하고 한 달 뒤에는 받아쓰기 시험도 치릅니다. 한글을 몰라도 가르치지 않고 한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에는 학습 부진화가 됩니다. 재우처럼 한번 미끄러지면 영원히 미끄러집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실은 한국 사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겨레 21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모르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나몰라라 한글 교육 읽고 싶어요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박수진 기자가 2주 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한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번 호에서 표지로 다뤄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기역니은 디귿이 처음부터 이것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요. 한글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1학년 1학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쓰는 단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80% 정도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1학년 3월에는 학교에서의 어떻게 책을 어떻게 읽고 쓰는 건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태도나 규칙을 배우는 적응 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는 구체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3월부터 받아쓰기를 하기도 하고 알림장 이제 왜 우리 과제 같은 거 선생님이 적어주는 걸 들어가서 바로 이제 알림장을 쓰게 하는 학급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어도 3단원까지는 한글을 뭐 이렇게 쓰는 뭐 낱말도 쓰는 게 있다면 수학 같은 경우 요즘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시어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면 이 수학 교과서를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80%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20% 아이들은 집에서 하세요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그 20%에 대해서는 한글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 그냥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이러고 버리고 간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뭐 한 아이를 예로 들면 이 아이가 선생님은 읽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 사실 여러 명의 아이들, 25명 정도의 아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한 명씩 읽어보라고 하면 뭐 읽는 거예요. 떠듬떠듬. 그러니까 걔가 읽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떠듬떠듬 읽으니까 얘가 못 읽는 아이라는 걸 수업 시간에 파악할 수 없고 받아쓰기도 4월부터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받아쓰기를 지금의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는 이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보고 시험을 보면 당연히 이제 애들이 집에서 엄마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려서 외워서 오는 거예요.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단기간의 암기력만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워서 모르는 아이들도 그려서 100점, 뭐 적어도 8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읽고 정말 쓸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의 이제 읽기 쓰기 능력이 있느냐는 없는 건데 그게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뭐 1학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2학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학교의 국어 수업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초등학교 교육이 그렇게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조급한 마음에 우리 애는 그럼 한글 떼고 초등학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지라든지 과잉 이제 사교육을 시키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정부에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너무
이렇게 차원을 좀 높이 두고 고학력 수준을 상정을 하고 과정을 교육 과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국어 국가서 개발도 이미 글자를 알고 있는 애들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경우에 7차 교육과정이 1997년에 고시가 돼서 2000년부터 적용이 돼서 2008년까지 9년간 적용이 됐는데 이경아 한국교원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70%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개발이 된 교과서라는 거예요. 다음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배우고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처음이 이렇게 긴 글을 하나를 읽는 거였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이거 너무 아이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다시 2년 만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는데 이 교과서조차도 교육부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세종대왕이 창시한 한글에 대해서 우리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공교육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글을 미리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교육 뭐 여러 가지 교재를 이용해서 한글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 지목해서 교과서 읽으라고 시키고 그때 이렇게 못 읽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였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좌절감과 되게 부끄러움, 열등감 이런 것이 분명히 느껴졌을 텐데 서울 남부초등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험 한 가지를 했다면서요. 5월에 이제 평가를 해서 초등학교 1학년 25명을 가려냈어요. 근데 이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중에 12명은 국민대에 이제 클리닉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이들 지도를 했고 나머지 13명은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지도를 하는 담임 선생님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따로 교육을 한 게 6월 30일에서 7월 22일까지 주 5회 총 17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단 수준에 맞는 음소 단위부터 그러니까 기역과 R을 연결하는 그 음소 단위의 영어로 치자면 파닉스 같은 교육을 한 건데요. 그거를 했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제 의문을 인식하고 단어를 인지하고 유창하게 읽는 능력이 되게 좋아졌고요. 이 결과를 보면 일단 저학년 때 개입을 해서 하면 이게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해주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금방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읽기 쓰기 능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의 태도나 생활 태도도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못 읽으니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줍음이나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좌절감을 아이들이 많이 겪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거나 원래 발표를 시키면 책상 밑으로 숨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 중에 두 명은 회장, 부회장에 뽑히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급에서 인기도 좋아지고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기사에도 언급됐지만 한국 성인의 한 38%가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 취약에 해당한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문맹률 조사가 이제 1945년에 처음 했을 때 78%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글자를 못 읽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면서 1958년에 문맹률이 4.1%로 줄었대요.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이 4.1%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맹자가 없는 나라라는 그런 신화를 내걸면서 사실상 그 문해력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 국가는 훨씬 우리보다 이게 읽고 쓰는 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곳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문해력,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걸 처음에는 뭐 60년, 70년대에 읽고 쓰는 능력을 조사했다면 점점 가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2001년에 이제 처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라는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 교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냐라고 사실 뭐 추정하는 건데 여튼 이런 추정하고 있지 누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형적인 한글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공교육은 그 하위 애들을 방치하고 가는 동안 한국
부모님들부터 상위층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 기사에 보면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나 학습지를 풀고 있다. 저는 굉장히 놀랍던데 애들이 글자를 과연 알까 싶은 아이들이 이미 학습지를 많이 풀고 있다는 건데 한글 사교육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규모는 2조 2천억이라고 해요. 2조 2천억이고 그 2조 2천억 가운데 한글 사교육이 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례로는 제가 이제 두 살짜리, 16개월짜리 저희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더니 기억학습지 네. 선생님께서 학습지 하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개월부터 베이비 교재부터 나와 있고 한글 사교육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신기한 무슨 나라라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의문 단위에 한글 교육을 하면서 이 한글 교육을 사교육 시장으로 이제 가져왔다라는 점점 이제 한글 사교육에 일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저부터도 저희 애가 30개월인데 같이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는 한글을 읽고 알파벳을 쓰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좀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요. 한글 교육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나요? 이게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전문가들마다 다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이가 문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하면 된다. 그것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했을 때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해주면 된다 라고 하니까 사실 학교 취학 전에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한데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루르지방이라고 왜 공업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미리 그 노동자 배려 차원에서 선행교육을 하겠대요. 하게 했더니 추적조사를 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능력이 결국은 선행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 흥미도 차원에서 그런 건데 이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하고 오기 때문에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애들이 다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리 못 푸는 게 정상인데 그 25명이 있는 반에서는 이 정상인 아이가 비정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마찬가지로 다 배워오는데 나만 못 배워오면 보통의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약점이 있지 않은 한 3개월 정도면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배우면 한글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 공교육 상황에서 모두가 배워오는 상황에서는 이 아이만 비정상이 되고 혼자서 극복할 수 있으나 적어도 3개월은 좌절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어교육의 시작점, 한글교육의 시작점은 언제다라고 공표를 한다거나 정해준다거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교육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배워오더라도 적어도 배워오지 않는 10%, 20%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한글 교육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글 교육이 언제가 좋냐라는 거는 사실 뭐 뇌과학자들마다 다르고 뭐 영재는 일찍 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나 공교육에서는 20%, 뭐 적어도 뭐 전체 조사는 아니지만 그 일부 조사로라도 밝혀진 20%가 한글을 배우고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20일의 이번 주 주제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전체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라든지 한국 사회의 공교육 시장과 사교육 시장 그리고 양극화 문제까지 다 담고 있는 이제 함축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교육 문제에 대한 좋은 기사 박수진 기자의 좋은 기사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감행하셨나요? 검찰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고 카카오톡의 임원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검찰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메신저 카톡이 사찰 메신저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10월 1일 합병한 다음 카카오를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로커의 꼬장 전인권, 세월호 시장이라고 불리는 제종길 안산시장과도 이번 주 한겨레 21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황혜랑이었습니다.